안녕하세요. 박다민의 텃밭 농장입니다. 저희도 4월 28일 날 고추를 심었습니다. 예전에는 5월 5일쯤 심었었는데요. 지금 기후가 변화가 심해가지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요. 동네 분들이 모두 심으시길래 저도 또 따라서 심었습니다. 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. 남 심을 때 안 심으면 왠지 고추가 안 될 것 같고 해서 심었는데요. 모종 100개를 샀는데 좀 모자라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모종을 40개를 더 사왔습니다. 40개를 더 사와갖고요. 저는 고추를 이렇게 심었습니다. 먼저 고추 모종을 잘 고른 다음에 물을 줍니다. 물을 흠뻑 줘가지고요. 이렇게 심었습니다. 먼저 100북이 심은 데다가 40북으로 추구했으니까 140북인데요. 이 정도면 저희 5식구 김장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등장하고 1년 먹을 만큼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올해는 제가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작년에 약 주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. 빨간 고추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. 힘들어서 약 주느라고 고생을 엄청 했는데 올해는 욕심 버리고 저희 가족이 먹을 거니까 그냥 좀 덜 먹더라도 저 건강하게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EM 발효액인데요. 그걸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약 안 주고 정말 되면 되는 대로 안 주면 안 되는 대로 먹을 생각입니다. 저 약 주는 거 아닙니다. 20리터거든요. 20리터인데 20리터에다가 EM 발효액은 한 컵입니다. 한 컵 넣어주시고요. 제가 약 주는 게 정말 무서워요. 정말 무섭고 너무 힘들어요. 약 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 올해는